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 그 191페이지 그죠? 그 14번부터 191페이지 문제 14번부터 하는데 요것도 그죠? 그 14번도 보면 여러분 그 이중매매인데 자, 갑은 그죠?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 받았다. 자, 갑이 을에게 팔고 그후 병이 여기 핵심이죠. 자,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 요게 핵심입니다. 자, 병이 갑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과 X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건 103조 무효죠, 그죠? 그러면 핵심 단어는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 이게 핵심 단어다. 그죠? 그럼 103조 무효가 되면, 자,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서 갑과 을이 계약하고 갑이 병이 적극 가담해서 했다. 이건 무효. 그럼 을은 갑을 대위하여 끝까지 찾아온다. 그거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나왔을 때 이걸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틀린 게 있는가 찾는 거죠. 자, 을은 병에게 직접 이런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을은 병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을은 병에게 직접 안 되고 갑을 대위하여 그죠? 자, 또 을은 안 찾아오 못 찾아오는 경우에 을은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갑을 갑병 해가지고 병이 무효인데 나중에 을이 못 찾아올 수 있는 경우 있다. 이런 경우 을은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갑과 병에게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꼭 조심해야 됩니다. 자, 등기 찾아오는 경우는 직접 안 되지만 손해배상은 직접 된다 하는 거 여러분 꼭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죠? 3번은 갑은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자, 여러분 갑은 일단은 을과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자, 여러분, 그 본문에, 그죠? 본문에 이미 계약금 뭐까지 받았습니까? 중도금까지 받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100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없다.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는데, 자, 병 명의의 등기는 103조 무효입니다. 병명의 등기는 몇조 무효입니까? 103조 무효인데 103조 무효에서는 뭐 없다? 추인 없다.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수 없다. 맞죠? 예. 자, 그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그럼 1, 2, 3, 4다 맞으니까 결국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만약 선의의 정이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 받았다더라도 자, 정은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이럴 때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이렇게 해서 5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5번으로 갑니다. 자, 15번부터는 이제 104조로 가는데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것인데 그죠? 자, 여러분 104조 이렇게 하면 특징이 뭡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재산법에만 적용한다. 가족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죠? 자, 무상. 제일 잘 놓은 건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네 개의 요입니다. 적용 있다, 없다?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건은, 주관적인 요건. 경솔, 공박, 무경험. 셋중한 개. 두 번째, 객관적인 요건. 불균형.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악의 이세 가지를 갖췄을 때 무효가 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틀린 것 찾는데,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심리적 원인에 한 것도 포함한다.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규정은 부담이 없는 정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무상, 편무, 경매, 정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것 2번 적용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행위 전환. 자, 굉장히 중요하죠.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행위의 전환? 무행위의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자, 대리인에서 만약에 이루어진 경우 경무대 본공, 이거 기억해야 했죠, 그죠? 경솔과 주관적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대리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경무대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본인. 그래서 본공하는 것 보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경매에서는 불공정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막 그런 것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아까 2번으로 그죠? 그 정례에는 불공정 있다 없다?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갑니다. 자, 16번 불공정 법률행위 틀린 것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야 주관적인 요건인데 경솔 궁박 무경험은 자 주관적인 요건 경솔 궁박 무경험 자 경솔 궁박 무경험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된다 그죠? 셋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자 무경험이라는 것은 자 거래 일반 경험 부족 자 무경험이라는 것은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말한다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특정 영역의 무경 경험 부족을 말한다 하면 OX, X. 그래서 16번에 틀린 것은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 셋 중 몇 개? 한 개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공정을 잃었다고 해요. 자, 현저히 공정을 잃은 거 이걸 객관적인 요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 경솔, 무경 궁박, 경솔, 무경험 셋 중 한 개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하는 건 맞습니다. 자, 다 맞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무경험은 특정 영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말한다 하는 거.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 되겠고 자, 4번 16번에 역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04조가 되는 경우에 소송 제기 못한다. 자, 부재소 합의는 103조 무효다 하는 거 104조가 되었을 때 소송 제기 못한다 하는 거 요거 103조 무효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갑니다. 자, 17번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것 틀린 거 역시 계속 나오죠. 무상 편무 경매 정여 한꺼번에 해옵니다. 무상 편무 경매 정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럼 1번, 2번 바로 해결되겠죠. 그죠? 자, 1번, 2번 바로 해결되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아까 했죠. 불공 104조는 무행위 전환 법리 적용된다 하는 거. 자, 우리 저번에 수업 시간에 강의할 때, 자, 갑의 집을 을에게 4분의 1 이하, 4억짜리인데, 1억에 매매했다. 경솔, 궁방, 무경험 한 상태 4분의 1 이하로 싸게 팔았다. 등계해줬다. 무효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그럼 무효가 되면은, 104조, 특히 또 요 104조 무효가 되면은 몇 조? 103조. 103조가 되면 746조인데, 그죠? 746조가 예외가 적용되어서, 갑은 찾아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죠? 갑은 찾아오는데, 근데 을은 준 돈 못 돌려받는다. 그럼 을은 이제 굉장히 당하겠죠? 됐습니까? 갑은 찾아오는데, 103조 무효기 때문에 찾아오는데, 746조 예외. 불법원인 급여가 누구한테만 잘못이 있냐면 을에게만 잘못이 있는 거로 돼서 찾아오는데 그러면 집은 찾아오지만 받은 돈은 돌려주지 않는다. 그럼 을은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을이 야 미안해 미안해 내가 시세 4억 하니까 내가 4억 줄 테니까
무효로 하지 마 하니까 그러면 뭐 시세로 쳐주면 그렇게 하겠다. 어차피 내가 팔려고 했으니까 오케이 하면은 그대로 받아 유효하게 된다. 그걸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대리인에서 이루어진 경우 경무대 본궁 그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인데 궁박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 그죠? 현재의 공절 이렇냐 하면 언제를 기냐면은 계약 당시 항상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 5번도 중요한 지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니다. 18번으로 가는데 자,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해서 틀린 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맞다. 무경험은 아까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맞다. 대리인에서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그죠? 그러니까 3번도 맞다. 자, 4번. 현재의 불교운영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의 불교운영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맞다. 그 다음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재의 불균형은 피해자의 경솔, 궁박,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 주관적 가치를 판단한다. 자, 어렵죠. 이럴 때는 주어를 찾습니다. 현재의 불균형은 주관적인 요건입니까? 객관적인 요건입니까?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은 경솔, 궁박, 무경험을 주관적이라고 그러고 현재의 불균형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갑니다. 자,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또 나왔죠. 무행위 전환. 아까 했죠. 그죠? 불공정 적용될 수 있다. 경매에서는 불공정, 무상, 편무, 경매, 정려는 불공정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나오면은, 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함으로 108조 통정으로서 무효지 103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 여러분, 동기하면은 그대로 유효입니다. 근데 동기가 아무리 103조라도 유효인데,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자, 핵심 단어,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자,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103조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유효, 무효, 무효 하는 거. 자, 진실한 증언을 하고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받았다, 유효. 넘었다, 넘는 대가 하면 이건 무효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그죠? 19번 문제에서는 19번 문제에서는 3번 그죠? 3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하면 108조 강행 법규 또는 108조에 의한 무효이지 103조의 무효가 아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갑니다. 자,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를 임차하여 사도현재 이를 매수하고 을과 합의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뭐 하였다? 합의하였다.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뭐 하였다? 합의하였다. 뭐 하였다? 합의하였다. 자, 합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합의하였다 하면 매매 계약은 성립했습니다. 자, X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X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자, 근데 Y 토지로 잘못 기재했다. 이거 제목 붙이면 O 표시 무효죠. 그죠? 그러면 계약은 X에 대해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다. 옳은 거 찾는데 1번입니다. 1번 정답. Y에 대해서는, 자, 표시는 Y가 됐지만 Y에 대해서는 의사표시가 조금 더 없기 때문에 이걸 O표시라고 합니다.
조금도 없기 때문에 Y에 대해서는 유효무효 무효 하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계약 승립하고 Y에 대해서는 전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Y에 대해서는 무슨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의사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딱 여러분 보면서 아, O 표시 무효구나. O 표시 무효에서는 차고 없다 하는가. 뭐 없다? 차고 없다 하는가. 자, X에 대해서는 일단 유효하게 승립하기 때문에 X에 대해서는 차고 있다 없다? 없다 하는가. 그래서도 3번도 틀립니다. 그 다음에 4번 Y에 대해서는 아예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효고, 자, 매매계약이 승립한다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 자체가 없습니다. 무슨 Y에 대해서는 무슨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차고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X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승립했지만 Y에 대해서는 아예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죠. 그런 것 기억합니다. X에 대해서는 승립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20번은 해결하시면 되겠고, 21번은 21번도 그죠? 그, 자, 갑은 을에게 X를 제곱미터당 98만 매도하려 하였으나 잘못하여 청약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기재하였다. 자, 자기는 98만 원에 매도할 생각이었지만 잘못 기재해가지고 89만 원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을은 승낙했습니다. 자, 을은 얼마를 보고 승낙했겠습니까? 89만 원을 보고 승낙했단 말이죠. 자, 근데 그 후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은 병에게 X 토지를 제곱 158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해 주었다. 이 이중매매죠. O 표시와 이중매매가 지금 결합된 문제입니다. 자, 제목을 붙이면 O 표시와 이중매매가 결합된 거다. 그죠? 어쨌든 갑이 병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해 줬다. 일단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틀린 것 찾습니다. 자, 어른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이 단순한 이중 매매고 그대로 유효고 사기 없다. 맞고. 자, 갑과 을 사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표시된 대로 89만 원에 승립합니다. 자, 누가 상대방은 얼마로 받아들였습니까? 89만 원. 그죠? 승립한다. 맞습니다. 자, 갑은 98만 원에 매매 계약 체결하려고 했지만 기재하는데 잘못 기재 89만 원. 그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재된 대로 89만 원에 승립합니다. 자, 을 명의로 이루어진 이전 등기의 말소 을, 을은, 을은, 자, 병 앞으로 이루어졌다. 이중 매매, 단순한 이중 매매. 병은 그대로 뭐 유효입니다. 병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을은 병명으로 인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하였으나 세금 89만 원을 기준. 자, 합의하였으나 하면은 계약 승립했습니다. 자, 근데 갑은 O 표시 무효죠. 이건 차고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1, 2, 3, 4 다 맞습니다. 그러면 5번은 만일 병이 적극 가담, 병 핵심 단어, 요게 핵심 단어입니다. 병이 적극 가담 하면 103조 무효죠. 103조 무효면은 병정 누구든지 정이 선일지라도 취득했다면 됐습니까? 정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가기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여러분 법률 행위는 끝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뒷부분 가면 딱 하죠. 103조. 103조 무효이냐 아니냐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중 매매, 갑을 갑병, 갑을 갑병,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갑을 갑병, 갑을 갑병 했을 때,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러나 병이 적극 가담 하면 병이나 병으로부터 이전받은 정도 선일지라도 취득 못하고 을은 갑을 대위하여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 여러분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로 넘어가는데 그죠? 자, 여러분 의사표시 196페이지.
갑은 대표 사례제 보면 그죠? 뭐 이건 갑은 정여 의사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정여하기로 약속한 후에 이행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었다. 자, 이 비진입니다. 자, 정여 의사 없이 정여하기로 약속한 후에 을에게 이전해 주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비진이는 누구에서 결정하느냐 하면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요. 을이 소유권 취득하고 상대방이 두 개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 이렇게 되죠. 옳은 것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누구에서 결정이 되냐면 상대방 상태가 어떠냐. 그래서 1번은 갑은 정여 의사가 없으므로 을의 선의하기와 관계없이 무효다.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정여 의사 없음을 모른 경우, 자, 악인 경우 아니요, 선인 경우는 정여 계약은 유효하므로, 자, 여러분 2번도 조금 애매한데, 그죠? 자, 확실하게 비진이에서, 자, 비진이에서 을이 확실하게 취득하려면은 선의 및 무과실이라 해야 됩니다. 무과실이라야 그대로 유효하고,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다 하면은 이건 뭐, 무효다.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선의 및 뭐라 해야 된다? 무과실이라 해야 된다. 그지? 근데 여기는 여러분 어디에다 줄치냐면 없음을 모른 경우하고 그 선인 경우 유효가 아니고 선의 선의 및 무과실이라야. 과실 없이 모른 경우 이렇게 해야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으로 봅니다. 되겠습니까? 그냥 선의만 되는 게 아니고 선의 및 뭐 무과실까지 있어야 유효하게 된다. 그래서 2번 틀린 거로 보고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정여 사함을 알았더라도 됐습니까? 알았더라도 하면 악입니다. 악이면은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악이면은 또 이것도 여전히 뭐 무효. 그래서 3번은 어디에 줄치냐면 알았더라도 거기에도 줄칩니다. 그 다음 4번은 을이 주의를 다했더라면 하는 거. 을이 주의를 다했더라면 알, 자, 거기 줄치고 그 4번 맨 끝, 1번 첫째 줄 맨 끝에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면 이건 과실입니다. 됐습니까? 과실이 있는 경우 뭐 선이든 악이든 과실이 있으면 이건 뭐 무효 하고 어른 치등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병에게 넘어갔다. 병이 선이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거래 안전규정에서 무조건 병은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그래서 어른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부동산을 전매한 경우 갑은 정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선의의 병에게 넘어간 경우는 뭐 유효면은 병은 당연히 유효. 그 다음에 무효일지라도 병이 선의면은 그대로 뭐 유효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3자 병이 선의면은 앞사람이 유효 무효 관계없이 병은 무조건 취득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번에 맞는 것은 5번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사업 실패로 부도에 몰린 갑은 갑이 채권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 줄칩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나오면 요거는 통정으로서 무효. 그냥 머릿속에 친구 을과 짜고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전 등기해 주었는데 을은 자기가 그 부동산 등재인 것을 빌미로 병에게 소유권 이전해 줬다. 갑을 병 그대로 가죠. 갑과 을은 통정이고 병은 제3자죠. 그죠? 자,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제3자 병이 넘어갔을 때 병이 선이면 그대로 유효죠. 그래서 1번 제3자 병에 대해서도 항상 무효다. OX, X. 자, 갑의 채권자는 선의의 제3자 병에 대하여, 자, 줄칩니다. 선의의 제3자 병에 대하여, 자, 선의의 제3자 병에, 선의의 제3자 병에게 넘어갔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무효를 주장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거나 채권자 취소권 없다. 그래서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3번 갑니다. 그래서 2번 맞다. 3번 갑니다. 병이 선의 제3자라 하더라도 끊고. 자, 병이 제3자, 병이 선의 제3자라 하더라도 끊고. 자, 병이 선이면은 뒤에 정은 무조건 유효. 무조건 유효.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하는 거죠. 요거. 전덕자가 악이라면 악의 전덕자는 보호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보호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앞사람이 위험이면 뒷사람은 무조건 위요. 그 다음에 4번 제3자 병은 당사자 갑이나 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자, 3번도 중요하지만 3번 4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만약에 선의 제3자 병에게 넘어갔을 때, 자, 그 다음에 통정은 요 당사자 사이에 무효잖아, 그죠? 자, 근데 통정은 당사자 사이에 무효. 무효인데 이미 선의 제3자 병에 가버렸다. 유효.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응? 그럼 당사자가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당사자가. 근데 거꾸로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거꾸로 선의 제3자가 나 유효 안 하고 무효할래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게 지금 4번입니다. 제3자 병은 당사자 갑이나 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하는 거.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3번, 4번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5번 갑니다. 갑과 을 사이의 부동산 매매 행위 자체는 108조로서 무효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여러분 196페이지 1번은 비진이, 2번은 통정. 그죠? 문제 봤을 때. 자, 3번 갑니다. 갑은 현재 A씨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면 많은 차익이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한 사실을 내색하지 않은 채 A씨의 그린벨트 내의 토지를 소유한 을과 교수바의 시세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자, 이건 동계의 착오입니다. 뭐의 착오? 동계의 착오인데, 자, 그럼 동기가 소문을 듣고 하면 동계의 착오. 자, 근데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근데 실제로 그러나 매수한 토지가 그린벨트에서 그러니까 해제된다는 것으로 믿고 10% 비싸게 샀는데 소문을 믿고 근데 그게 실제로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제외되었다. 자, 동계의 착오인데 동계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았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타당한 것은 4번 착오를 이유로 동계 착오이기 때문에 표시되었다 이런 단어가 없잖아요, 그죠? 표시되었다 이런 단어가 없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거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자, A는 C의 사기에 의하여 자기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 경료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D. 자, 줄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D. 그죠? 그러니까 B로부터 가옥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이 마쳤다. 틀린 것. 자, 여러분 4번을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4번을 그죠? 사기. 자, 근데 요 갑이 취소하려면은 요게 악이 또는 과실이 있으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미 D에게 가버렸다. 그럼 D가 선이다. 그대로 뭐다? 유효고. 여기가 뭐 취소가 되든 안 되든 D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죠? 되겠습니까? 예. D는 그대로 뭐다? 유효다. 그러니까. 자, 사기를 가지고 만약에 악이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의 및 뭐다? 무과실. 자, 제3자가 사기했다는 걸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A와 B 사이에서는 누구에서 결정되냐면 B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B가 선의 및 무과실이다. 취소 못하고 그대로 유효고. 자, A는 B와 체결한 매매 계약이고 B의 인식 여하와 관계없이 하니까 X. 그 다음에 2번 A의 의사표시는 취소가 되더라도 자 설사 취소가 되더라도 선의의 D는 그대로 뭐다? 유효. D는 선임으로 유효하고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 2번 정답 되겠습니다. 4번의 2번 정답. 그 다음 어쨌든 D는 선이니까 그대로 뭐 유효. 3번 틀리고 4번 A와 B의 매매 계약은 일단 유효하므로 D는 선악불문하고 언제나 아니죠. 그죠? 선이라야 만약에 유효면은 뭐 D는 선악불문하고 유효지만 여기서는 선악불문 유효.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 돼갖고 유효한 경우 D는 무조건 유효. 근데 여기가 취소가 되었을 때 D는 선임이면 유효. 그죠? 뭐 악이면은 무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매매 계약은 일단 유효가 아니고 B가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죠? 그러면 A가 C의 사기를 이유로 B와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취소한 후 비로소 D가 B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면 D는 언제나 자 취소했다더라도 아직 말소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전받았다. 선이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D가 B로부터 매수한 거면 D는 언제나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 아니죠. 그래서 말소 안 된 상태에서 이전받고 선이다.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그래서 4번은 제목을 붙이면 제3자의 사기. 5번은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자 하고 난 뒤에 할 당시에만 능력이 있으면 되고 할 당시에만 능력이 있으면 되고 하고 나서 뭐 사망하거나 안 가면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근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자 어쨌든 갑이 하고 나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아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자 근데 둘째 줄 출치입니다. 수령한 을이 제한능 미성년자였을 경우 자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갑에 대한 요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할 당시에 정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는 그대로 뭐다? 유효고 을은 1번 갑은 유효 2번 을은 수령 당시의 미성년자이므로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답니다. 자,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 미성년자에게 도달됐다.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자기가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또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되어 유효하다는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의 의사표시는 자 갑의 의사표시는 아까 있죠. 할 당시에 정상적인 상태에 하고 나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갑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을의 법정 그럼 을의 법정 내린 병이 자 을에게서는 만약에 갑에서는 문제가 없고 요건에는 문제가 없고 을에게 도달되었다. 근데 을이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을의 법정 대리인이 안 때부터 효력 발생한다. 3번 정답 되겠습니다. 4번 갑은
갑에 대한 아까 갑의 갑이 의사표시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댔습니다. 그래서 갑은 거의 제한 갑의 성년 후견 개시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그 다음에 갑이 피성년 후견되었다는 사실을 어리 알았을 경우 됐습니까? 5번은 갑이 피성년 후견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리 알았을 경우에도 갑의 의사표시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맞는 것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 잠깐 쉬었다가 최근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